괜찮아? Hi guys, 고노고입니다. 드디어 고프로 히어로 9 출시됐어요. 신제품인 만큼 전작 대비 어떤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새로운 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고프로 히어로 8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냥 딱 보자마자 제일 크게 보이는 변화는 바로 이건데요. 전면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면서 제가 촬영하는 저의 모습을 구도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 전면 LCD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나는 뭐 그거 없어도 그만이야 뭐 굳이 필요해? 라고 하는 파와 아 완전 필요해 시급하다 라고 하는 파로 나눠졌을 텐데 그동안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게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해요. 기존에는 혼자 촬영을 할 때면은 아이폰 카메라를 켜서 거울처럼 대강 확인을 한다던가 또 한번 짧게 그냥 찍어보고 갤러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빛이나 구도가 어떤지 불편하게 좀 귀찮게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딱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저는 꽉 찬 화면으로 항상 켜놓고 사용하는데 엄마가 들고 찍어주실 때만 배터리 좀 아끼려고 꺼놓고 사용해요. 이 부분은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네 가지 옵션 중에 원하는 디스플레이 모드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렌즈예요. 오랜 고프로 유저들의 니즈가 강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살짝씩 렌즈 커버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액세서리로 추가된 새롭게 추가된 맥스 렌즈 모듈이 있는데 이거와 호환되게 만들었고요. 이제 맥스 렌즈로 갈아 끼우게 되면 155도의 초광각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면 디자인에 이어서 이번엔 후면 디스플레이 역시 또 눈에 띄게 커졌죠. 전반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이전 시리즈보다 조금 더 커진 만큼 무게 역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약간의 무게와 사이즈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 정도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작 대비 30%나 더 늘어난 정도인데요. 제가 4K 30프레임을 브이로그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변화도 이 부분이에요. 고프로 촬영을 하면서는 이제 다들 그럴 것 같은데 배터리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번엔 확실히 배터리 그 칸이 떨어지는 게 느리더라고요. 고프로 카메라에서 5K 촬영은 듀얼 카메라가 탑재된 고프로 맥스 모델에서 가능했는데 이제는 히어로 모델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5K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광각의 경우 이제 필요에 따라 편집할 때 크롭하는 일이 많은데 크롭을 주로 한다면 이제 이 5K가 유리한 부분이 4K보다 77%나 더 많은 픽셀을 담아내는 만큼 편집 과정에서 하게 되는 그런 크롭샷을 더 선명하게 깨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고프로가 이번에 새로운 센서를 들여왔어요. 12메가픽셀의 기존 해상도에서 23.6메가픽셀의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그냥 아예 새로운 센서를 들여오는 방식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진 거 하나는 고프로 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화면의 어떤 전반적인 밝기와 또 색이 표현되는 정도의 차이, 그 선명함의 차이도 눈에 띄게 다른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따로따로 촬영한 이 두 클립도 마찬가지로 피사체를 표현하는 디테일의 차이 역시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조도에서 두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한번 간단히 테스트 해봤습니다. 바디바디바디 동네 산책 왔어요. 이제 살 것도 있고 항상 아침에 빵을 먹거든요. 근데 빵이 떨어져서 빵도 사고 할 겸 나왔습니다. 이제 날씨 가을이야. 사진 역시 야외에서 해가 쨍할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는 뭐 저녁에 사진 찍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이번에 해가 지고 나서도 한번 여러 장 찍어봤어요. 편집하면서 사진들 보고 있는데 일단 전작인 고프로 8보다 발색이 좋아졌고 그리고 색감 표현이 저조도에서 개선된 게 눈에 띄게 보여요. 이렇게 극한의 어둠 속에서 조명과 안부 사이의 빛 번짐도 이제 고프로 9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안부 디테일 표현도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사진이 확실히 뭉개지지 않고 더 쨍하게 표현되는 게 느껴져요. 신나는 하이퍼스무스 3.0 테스트 해볼 거예요. 저희 집 마당이 자갈돌이 또 잔뜩 깔려 있으니까 나가는 길에 엄청 덜컹덜컹 할 거 예상되고 또 여기는 시골이라서 테스트할 때가 사실 너무 많아요. 뒷골목에 다 울퉁불퉁한 길이 많다 보니까 거기 한번 요리조리 가보면서 이번 업그레이드된 하이퍼스무스 3.0에다가 수평 조절까지 골목이라서 엄청 덜덜거리고 그리고 또 얘가 이제 벽을 타고 반쯤은 올라간 상태에서 막 주행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영상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은 되긴 하지만 또 사실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하이퍼 스무스 또 이제 여기다가 제가 리니어 플러스 수평 조절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확인을 직접 해봐야 되겠지만 결과물을 분명히 스무스하게 수평 조절 얘가 자동으로 조절해서 잘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타임오프 진짜 이번만큼은 하이퍼스무스보다 타임오프가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타임오프 모드를 켜고 그냥 쭉 가게 되면은 움직이는 동안에 사람들 막 지나가고 자동차 지나가고 그 걸어온 구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이 타임랩스로 담기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여기에다가 지겹지 않게 전작인 히어로 8부터 가능했던 리얼타임이라는 실제 속도 옵션이 여기 하단에 있는데 이거를 눌렀을 때 이제는 음성 녹음까지 담을 수 있게 됐어요. 타임랩스인데 중간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라 진짜 훨씬 더 쓸만해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개꿀! 끝! 마지막으로 만약 고프로 히어로 9 시리즈를 여러분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할 새로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파워툴 기능이라는 건데 파워툴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평소 잘 쓰는 거 딱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잘 쓰게 될 만한 거. 첫 번째는 예약 캡처입니다. 이름처럼 원하는 시간을 미리 세팅해 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얘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켜지면서 촬영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파워툴이에요. 이런 기능이 필요했던 이유가 특히 제가 새벽이나 아주 늦은 저녁 타임랩스 일몰일출 이런 걸 찍고 싶은데 그 시간을 위해서 마냥 대기 타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은 6시 34분에 해가 진대요. 그래서 해지려면 아직 50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지금 빨리 가봐야 되니까 한 6시 15분쯤 얘가 작동되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구도만 잡아서 제자리에 부착을 해주고 늦은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워툴, 하인사이트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동영상 하인사이트 15초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슛 버튼 누르지 않은 상태예요. 촬영되기 전인데 상단에 보면 이미 얘가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4초, 5초, 6초 이미 촬영은 시작됐고 제가 이제 여기서 원할 때 동영상 버튼, 슛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포함해서 지금 15초, 16초 이 하인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이유라면은 이럴 때 어떤 중요한 순간에 맞춰서 탁 캡처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둔한 사람의 손가락을 대신해서 고프로가 그 직전의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다 담아주는 기능인 만큼 너무 잘 쓸 파워툴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길 너무 예쁘다. 여기는 고프로 테스트하기 정말 완벽한 시골길. 최근에 이제 고나고 온 브이로그는 무조건 뭐 고프로를 많이 촬영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이번 새 고프로 히어로9으로 중간중간 이제 컷은 몇 번 따봤는데 오늘처럼 완전 본격적으로 테스트해본 건 처음이에요. 사용하는 사람마다 어떤 환경에서 찍는지 또 어떤 용도로 고프로가 필요한지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예약 캡처, 그 파워툴 중에 한 기능인 예약 캡처가 진짜 너무 사랑해요 그거. 왜냐하면 항상 쓰진 않아도 딱 필요할 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딱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이번 새 기능 중 하나예요. 앞으로 이제 더 써보고 브이로그 많이 촬영을 해보고 더 이제 좀 흥미로운 새로운 공유할 이야기가 있다면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guys. Get it.